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. 던킨 도너츠에 왔습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있어야 돼, 있어야 돼. 여기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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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뭔가 보네. 안녕하세요, 봄태양입니다. 앞에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지금 며칠 안 남은 거라서 지금 빨리 올려야 돼서 지금 바로 지금 보여드립니다. 민모록스하고 콜라보를 해서 요거 바스켓 리뷰하겠습니다. 보면 앞에 보면 던킨, 자 미니멀웍스 이렇게 적혀 있고요. 커서 똑같죠. 의자 이렇게 하는 거 커서 똑같고. 자 안에 구성품 한번 볼게요. 커서 이렇게 있고, 그다음에 이거 보면 고무줄로 고무줄 하나 이렇게 있고, 그다음에 이게 중간판인 것 같아요. 중간판인 것 같고. 자 한번 이제 조립해 볼게요. 일단 다리를 펴고요. 요 끝까지 밀어 넣고 여기 구멍. 잠깐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. 요 구멍하고 여기 튀어나온 요 구멍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눌러요. 그러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나 설치를 했어요. 이러고 그 다음에 중간 바구니 보이시죠? 요 바구니 보면 찍찍이 있습니다. 찍찍이 하나 둘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감쌉니다. 자 그래서 여기 찍찍이에다가 놓고 반대편 여기 찍찍이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. 넣은 다음에 밑바닥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나온 중간 요 판을 이따가 끼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각이 네모나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고정을 이렇게 양쪽으로 다 했습니다. 그 다음에 할 일은 마지막 상판. 이게 하드 케이스거든요. 앞 뒤가 있는데 뒤 말고 앞으로 해서 여기 똑같아요. 이 상태에서 꽂아놓고 이것도 잡아서 잡아당긴 다음에 이 상태에서 꽂고 잡아당겨서 꽂고 이렇게 딱딱한 하드케이스 보시면 밑에 바구니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입니다. 이 밑으로 내려오면 던킨 도너츠 로고하고 미니 도너츠 로고 이렇게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여기 마감 이렇게 볼게요. 마감도 깔끔하죠? 깔끔합니다. 미니멀 억수답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박음질 한번 볼까요? 박음질도 어디 튀어나온 거 없죠? 실밥 튀어나온 거 없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로고 위에 보면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. 공간. 이 공간에 손이 하나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. 여기다가 물건 집어넣고 뭐 물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놓고 위에다는 테이블로 딱 쓰면 물리 시스템 있네요. 여기 보이죠? 여기다가 비너 같은 거 하나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여기다 또 수납해도 되겠네요. 좌측에 그 이쪽도 있나? 양쪽에 다 있네요. 물리 시스템 여기 다 이렇게 있고요. 의외로 되게 마감이 좋네요. 이때 바닥도 그렇고. 예, 그리고 프레임이 사이즈는 32, 45예요. 높이가 45. 그 다음에 상판 가로 세로가 42cm, 32cm입니다. 그리고 이거 중량이 1kg뿐이었는데 아주 경량화된 이런 테이블입니다. 이거 좀 잘 쓸게요. 실제로 이거 미니멀웍스 가서 하면 3만원이 넘는 테이블입니다. 지금 좋은 기회니까요. 던킨 도너츠도 먹고 미니멀웍스 제품 이 테이블도 구매한 이 제품입니다. 던킨 도너츠 8개도 먹고 테이블 바스켓까지 이렇게 구매했습니다. 색상은 회색하고 검정색이 있었는데 블랙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. 블랙하고 주황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저는 이걸로 골랐고요. 스타일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지금은 9,900원을 살 수 있는데 거기 어플에서 3,900원을 살 수 있는데